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남사른 습지 도시 홍보 영상 콘텐츠 공모전입니다. 아들이 습지를 탐사한 그림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 습지는 다양한 생명체의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남사른 습지 도시는 남사른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인증받은 도시를 말합니다. 남사른 습지 주변의 도시들이 습지 보전을 위해 나서는 것입니다. 고창 운곡 남사로 습지를 관람하러 갔습니다. 고창은 동산지형 저층 습지입니다. 2011년에 남사를 습지로 지정받았습니다. 830여종의 동식물들이 서식하는 곳입니다. 국내에서는 드물게 저층 산간지역에 자리하고 있는 습지입니다. 6개 운곡 습지 주변의 마을 주민들이 습지를 보존하기 위하여 생태관광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옛날에 논으로 개간되어 살던 것을 습지가 습지 스스로 복원하여 수량이 풍부하고 오염원이 없는 훌륭한 습지로 재탄생되었습니다. 생태관광에서는 반딧불이 풀벌레 야행이라든가 자연물을 이용한 공예체험 등을 하면서 습지 보존에 대한 공부를 아이들한테 시키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1급수인 수달과 황새도 살고 2급 생명체들이 살고 있습니다. 탐방생태 종합 안내도를 보고 계십니다. 스탬프 투어를 하면서 습지를 관람할 수도 있습니다. 아들이 천천히 습지를 보면서 습지 보전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살고 있는 부전나비나 수달, 황새에 대한 것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습지는 보존되어야 합니다. 습지 보존은 인간과 생태계의 공존의 길입니다. 편말에서 이곳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습지를 바라보면서 보존에 대한 생각도 했습니다. 고향을 기리는 사람들의 비를 읽으면서 감동적인 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습지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시고 공모전에 같이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